이 세 가지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불러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량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대 그린 밤들이 내게 욕심이란 걸 마음 아프게 알아. 안녕하세요, 스미스입니다. 노래 부를 때 볼륨을 크게 내고 소리의 풍성한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성량을 키울 수 있는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량이 작은 분들은 말하는 목소리 자체가 작은 분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크게 소리내는 경우를 시켜보면 크게 내고 싶어도 못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거나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민수야! 이렇게 내보라고 시켜보면 민수야! 민수야! 하고 소리가 답답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성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호흡 압력의 세기. 두 번째, 성대 접촉. 세 번째, 입 공간인데요. 우리가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크게 외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호! 먼저 소리를 내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그러면 입 공간이 열리고 그 다음 마신 숨을 저 멀리 던집니다. 날숨에 소리가 실리게 되고 열린 입공간을 울리면서 빠르게 뱉어질 때 큰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대가 호흡 압력을 버틸 만큼 어느 정도 붓고 있어야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성량을 키우려면 첫 번째, 뱉어지는 호흡 압력이 세야 한다. 두 번째, 호흡 압력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성대가 어느 정도 붙어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크고 풍성한 소리를 내고 싶다면 세 번째, 울림 공간이 커져야 합니다. 아라는 소리를 똑같이 내는데 좁은 방 안에서 낼 때와 동굴에서 낼 때는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성량이 커지는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풍선불기를 통해 날숨을 세게 뱉는 연습을 해줄게요. 마신 숨을 뱉으면서 배가 확 줄어들어도 좋으니 볼을 빵빵하게 해서 뱉어주세요. 압력이 약한 분들은 안 꺼지는 촛불을 강하게 불어서 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하, 해, 히, 호, 후 라는 발음으로 짧고 어둡게 호흡을 뱉어줄게요. 할아버지 목소리처럼 낮은 음으로 어둡게 뱉어주어야 하는데요. 하, 해, 히, 호, 후. 짧게 탁 끊어주셔야 압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짧게 쳐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음 발음을 입술을 써서 정확하게 아, 에, 이, 오, 우를 발음해주세요. 이 연습 또한 배가 엄청 움찔움찔 할 거예요. 잘못된 연습으로는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소리를 선명하게 낸다거나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호흡이 흘러나오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극이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에서 했던 호흡 압력과 공간을 그대로 쓰면서 기역 발음을 활용해 소리를 선명하게 낼 거예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때 멀리 보면서 그곳에 소리를 던진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불러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량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적용하셔서 불러보세요. 하, 해, 히, 호, 후. 가, 겨, 거, 겨, 고, 규, 구, 규, 그, 기. 그대 그린 밤들이 내게 욕심이란 걸 마음 아프게 알아. 네,
이렇게 성량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대 피지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성대 접촉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은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